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RPA라 불리는 로봇 디지털 워커인데요. RPA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납니다. 오늘 올쇼TV에서 어떻게 RPA를 도입해야 하는지, 어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도입된 차세대 RPA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RPA 전문 기업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이영수 지사장님과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임형건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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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사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지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RPA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지털 워커를 통해서 그 고객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재팬의 임형권입니다. 오토메이션 엔진 재팬은 2018년 설립되었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본에서는 RPA 자동화를 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50분간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좋은 질문과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I로 무장한 RP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장님,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네네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저희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03년에 저희가 처음 설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 직원이 이제 2,000명이 좀 넘고 있고 한국 지사에 지금 약 30여 명의 직원이 여러분들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 90여 개국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 한 150만 개 이상의 로봇이 이미 고객사에 저희가 설치가 돼서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지난해 저희가 이제 소프트뱅크 포함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로부터 저희가 550밀리언,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의 시리즈 A를 저희가 펀딩을 받게 됐고, 아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시리즈 A 펀딩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유니콘으로 등극하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6월에 일본에서 이매진 도쿄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취재차 이제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놀랍게도 손정희 회장님이 그 자리에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 RPA에 대해서 이제 알러 갔는데 차세대 개념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6월에 저희가 이제 해마다 열리는데 이매진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했었고 그때 이제 손정희 회장께서 깜짝 등장을 하셔서 한 20여 분간 이제 손 회장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중에 하는 이제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전 펀드에서 AI 회사로 저희가 투자를 받은 회사고 그 AI 기술들을 손정희 회장께서는 잘 활용을 좀 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RPA를 통해서는 다섯 배 정도의 생산성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또 다른 다섯 배, 그래서 총 25배 어떤 그 생산성 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손 회장께서 말씀을 좀 주셨고,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이제 RPA만 말씀을 주셨었는데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또 RPA와 함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가시성 확보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이제 리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도 함께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때 좀 주셨었습니다. 네. 이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투자도 하고 실제로 소프트뱅크에 RPA를 되게 많이 도입하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손 회장께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서는 DW 4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 내용은 소프트뱅크 월드에서 지난 7월에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올해
내년까지 저희는 2020년까지 4천 명의 디지털 워커를 이제 저희 양성을 하겠다, 네. 만들겠다 하셨고,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770만 시간의 이제 절감을 저희가 이루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제 전환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손 회장님께서 비전으로 지금 내세운 그런 프로젝트이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들어보니까 손 회장님 일본의 되게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네네. 부족하고 또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네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한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저렇게 소프트뱅크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헤쳐나가는 그렇죠. 방법으로 네네네. 제시한 거네요. 네네네. 저희 나라도 최근 들어서 52시간부터 제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영역들, 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이 이제 경영 자원을 최적화 하시겠다고 하셔서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보시면 그 ERP, SCM, 뭐 MES, CRM,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 도입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 외부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면, 2013년대부터 보면 이제 RPA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사무 업무 자동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투자가 됐는데, 한 가지 아시겠지만 이제 한 기업 데이터 한 20% 정도만 정형화 데이터고 나머지 80%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그렇죠.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약 요건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기술들이 이제 AI, 코그니티브 기술도 제가 도입이 됐고, 그게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저희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지금 확장이 지금 돼가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보면 실제 사람처럼 디지털 워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까지 이제 진화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러면 우리 RPA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시장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IDC와 함께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네. 에이펙 시장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별로 사실은 거의 전 인더스트리에다 이제 RPA를 도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국가별로도 보면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한 30% 정도 수준의 기업군들이 그 국가들이 다 이제 그 기업 국가 내에서는 30% 정도를 이제 자동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한국도 보니까 네, 한 30%, 네, 꽤 되네요. 네네. 네. 그리고 2024년까지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반복된 구조화된 업무 50% 자동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식 노동자도 예외 없이 한 20% 정도는 AI 기술 탑재된 진짜로 디지털 워커와 함께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IDC에서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네.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때 그 알파고라는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네. 알파로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네. AI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가 팀을 이뤄서 네네네네. 함께 하는데 인간 변호사 팀을 이겼죠. 네, 지금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그 변호사, 그 변호, 저희 법무법인들 네. 고객분들도 있으신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RPA, 디지털 워크포스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것들의 조금 정의를 좀 살펴보면, 네. 사실 휴먼 워크포스와 거의 비슷한 류의 어떤 기능을 하이금 저희가 기술을 지금 나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규칙적인 그런 일들은 RPA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뭔가 문서를 읽어드리거나 이해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일들은 코그니티브 기술들을 저희가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RPA, 그래 로봇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수많은 로그들이 이제 남게 되고, 그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기업의 이제 어떻게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술들을 잘 융합한 그 모델이 이제 저희는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좀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시는 RPAAI. 예, 그래서 저희가 고렌지 네. 저희가 RPAI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의 어떤 업무들은, 그리고 실제 프론트 오피스나 백 오피스의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RPA라고 하는 데서 저희 처리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요즘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대화가 나오는 이제 머신러닝, 네. NM, 뭐 자연어 처리,
뭐 그다음에 코그니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기술들이 탑재되는 게 이제 저희가 보면 사람과 유사한 사고 능력을 갖는 기술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IQBOT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고객사로 하여금 이제 그 자동화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맨 마지막으로 보면 사실 이제가 로봇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또 이제 어디서 우리가 갭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런 그 가시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툴, 이제 BI 툴하고 또 연계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터워커, 그 다음에 RPA의 중요한 기술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OT, Automation Anywhere.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애플처럼 무슨 스토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핸드폰에서 쓰시는 것처럼 앱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네. 것처럼 저희가 로봇도 이제 다운로드 받는 세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로봇을 다운로드 예, 받으면 되는 거군요. 원하는 네. 로봇은 이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앱들이 저희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보스토어라고 하는 그 스토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네. 보스토어에는 저희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타스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봇들입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엑셀에서 데이터를 뭐 뽑아낸다든가 어떤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입력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로봇들이고요. 저 로봇들은 저희가 만든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 에코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벤더들이 직접 만들어서 지난해 저희가 5월 달에 저걸 오픈을 했는데 이미 500개 이상의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요. 그 바로 위를 보시면 이건 뭘까라고 궁금해하시지만 이제는 로봇이 진화가 이제 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의 타스크 중심이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그래서 DB 어드민을 내가 다운받고 싶다, IT 어드민을 다운받고 싶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기 보니까 헬프 데스크 어널리스트, 뭐 DB 어드민, 뭐 시스템 어드민, 네트워크 어드민 다 있네요. IT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웹사이트에 지금 아마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다양한 디지털 워커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포스팅이 돼 있고. 네. 지금 현재로는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디지털 워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보스토어에 있는 수많은 로봇들을 이제 융합하는 그 프로젝트를 또 하고 계셔서 그렇게 해서 네. 융합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 워커를 만들어내는 또 비즈니스도 하고 계십니다. 점점 일을 더 잘하는 디지털 워커들이 생기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네. 요게 하나 이제 개념적인 내용인데 이제 하나의 디지털 워커를 다운을 이제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저는 예를 들면 이건 뭐 매출 채권, 매입 채권 관리자라고 보면 저는 인보이스 처리도 할수 있다. 뭐 장부기입도 할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발주서 처리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력서네요, 실제 그렇죠. 이력서. 이력서 네. 이거 로봇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하고 다르게 로봇 이력서는 저를 지금 어디서 어느 회사가 주로 많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 레퍼런스가 있고, 이제 평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래서 네. 고객 입장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은. 지금 저 디지털 워커는 별이 4개 네, 반이나 4개 반 정도. 받은, 네, 아주 그 훌륭한, 네, 디지털 어시스턴트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저기 이제 평판이 높거나, 그다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그 가격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몸값이 몸값이 올라가는, 올라가지 네. 않을까 생각이 그만큼 뭐 드는데. 일을 잘한다는 게 그쵸, 증명이 된 그쵸, 그쵸.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저런 그 디지털 워커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향후에 고객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은 이제 제로에서 다시 막 개발을 하시는데 향후에 되면 저는 디지털 워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끔 약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하여 하시게 되면 거의 6개월 정도 이제 성과를 내려면 교육도 필요한데 해야 되고요. 네네. 근데 네. 디지털 워커는 진짜로 빠르면 일주일, 암만 길어도 한달 이내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하나의 리소스를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소싱 전략의 변화가 네.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업무를 이제 사람을 시킬 거냐, 이제 로봇을 로봇 시킬 시킬 거냐. 것이냐. 그래서 네. 저희한테도 이제 최근 들어서 HR 쪽에서도 많이 연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와 연결이 돼서 좀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보스토어라고 하는 영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 에코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스토어 에코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 AI 관련된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RP나 CRM 쪽 그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플랫폼 기반 하에 고객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그 로봇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고, 특히나 유념아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RPAI라고 하는 영역이 AI 영역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그렇죠.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AI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저희가 에코 시스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련된 부분들, 또 뭐 프로세스를 예측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화면들이 변화했을 때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인지하는 부분, 이제 그런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라오고 있고, 고객분들은 저희가 보스토어에서 이제 그런 AI 관련된 어떤 그 로봇들을 실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굉장히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에코시스템 되고 있는데 미래 워크포스 어떻게 변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거 혹시 내일을 뺏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업무를 뺏어가는 게 저희가 목적은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함께 코워커로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리는 실제 버추얼 어시스턴트, 여러분들의 이제 비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는 바고, 디지털 워커와 이제 휴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디지털 워커가 해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단순 반복되는 일은 이제 디지털 워커한테 그쵸, 예, 맡기고 네. 보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손정희 네. 회장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와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 실제로 이렇게 기술이 조직에 도입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저희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조직 관련된 학자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건데, 실제로 지금의 전통적인 그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그 조직 구조에서 향후에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뀔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단순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부가가치가 좀 적은 그런 업무들은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아웃소싱 업체로 많이 넘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전문가,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RPA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솔루션에 대한 검증도 있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의 조직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는가, 어떤 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담론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요즘 이제 기회들, 이런 것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RPA인 RPAI하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본에서 오신 상무님과 함께 실제 고객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언제 오셨나요? 이틀 됐습니다. 이틀. 요즘 뭐 일본과의 한국과의 관계가 뭐 그리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의 선진 기업들이 RPA를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발표 순서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요,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RPA에 관련한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부분에서는요, 산업별로 네 가지 정도의 유스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했고, 또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과 챌린지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가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본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되게 위감 느끼고 있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RPA가 일본에서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인데요. 그 RPA가 뜨거운 키워드를 부상한 이유는 그 배경에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IoT, 빅데이터, AI,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본 기술 요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고요. 다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한다면 디스트럽션, 다시 말해서 자기 파괴라는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 이노베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혁명과 같은 비즈니스의 변혁이 온다고 일본에서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상식이 더 이상 상식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세계가 온다는 위기감에서 일본은 변혁을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임을 오토메이션 애니얼을 통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방금도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그 변혁의 중심에는요.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은 자신의 신념과 계획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이루어내어 오셨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회사로부터 손 회장님은 커다란 그 계획에 펀딩을 받고 계시고 그 계획에 준비해서 커다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비전 펀드 2가 준비되고 있고요. 네. 그 규모는 10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되겠죠. 네. 구상 중이며 그림에서는 좀 작게 보이지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그 로봇의 자동화 부분에서 그 손정 회장님의 커다란 미래의 비전에 한 축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오셨지만 일본에서 제일 부러운 게 네. 손정희 회장님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스 케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4개의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각 인더스트리별로 선별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네. 여기서 보여지는 숫자에는 약간의 그 변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인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변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성공 사례의 기본적인 자료의 구조는요.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을 들여오게 된 배경을 네.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차후 어떻게 전망되고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블록으로 나눠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 알아볼까요? 제일생명보험회사 유일하게 네. 이름이 공개된 회사네요. 네, 유일하게 네. 공개되었습니다. 보험회사고요. 먼저 이 보험회사의 케이스는요. 2015년경에 제일보험회사라는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었고요. 동시에 네. 홀딩컴퍼니로 산하의 많은 자회사와 해외 지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효율화를 달성해야 되는 오브젝티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요. 먼저 그 효율화의 대상으로 IT 시스템 통합과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따라서 보험 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실 대규모의 IT 시스템 투자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 보험 업무에 복잡성을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트라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입, 계약 관리, 결제 프로세스를 자동화에 적용하여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기존의 프로세스를 IPL 통해서 어떻게 바꿨는지 다시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s is와 to be를 간단하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고 또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타실 때 보통 전화를 하시거나 각 그 헬프데스크 연락을 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보험 상품의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시스템을 조회하고 그 케이스 하나하나를 대답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오퍼레이터의 그 역량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통하여서 많은 부분 자동화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그 입력단, 다시 말해서 고객과의 대화하는 부분은 아직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 그 워드 부분이죠. 시스템의 그 유저 정보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과정 백워드 사이드는 완벽하게 지금 저희 로봇가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네, 굉장히 큰 결과를 얻었는데요. 숫자는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변형이지만요. 이대로 말씀드리면 개인보험의 가입과 계약 관리 결제를 담당하는 부분에 적용이 되었고요. 390부서, 4,600 업무, 132만 시간의 초과 달성.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여기서 한
800명의 인원 삭감 효과가 있어서 네. 이분들에게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이라거나 보다 좋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좀 창조적인 쪽에 새로운 인원 배치를 하고자 제1생명보험회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단계로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또 나아가고 네. 있죠. 제1보험생명회사는요, 단순하고 정형화된 반복 작업을 처음 RP 도입의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더 복잡한 판단을 요한 기술 결합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로서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까지도 자동화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요, 보시다시피 RP뿐만 아니라 그 위에 OCR이라든가 AI,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하여서 좀 더 발전적이고 그 밸리어블한 프로세스를 목표로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1단계를 거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전사를 네.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음료 회사네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음료 회사입니다. 굉장히 일본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케이스를 저도 선택을 했지만 말입니다. 네. 먼저 음료 회사인 경우는요, 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그 장기적인 플랜에 로봇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타겟으로 두 가지 커다란 오브젝티브를 선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보다 빠른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스피드 경영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요. 저 로봇을 통해서 보다 빠른 정보를 빠른 시간에 집적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높은 기업의 효율성을 창조하고자 노력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한국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점점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들, 또 한국 같은 경우 52시간 제도인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노동산 생산력의 향상, 자 어떻게 할 것이냐, RP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시크릿을 어사인함으로 인해서 네. 보다 높은 노동 생산성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저런 문제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이용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로봇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네.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스트럭처링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 추진부를 하나 설립하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플라이한 종목은 인사부 업무 개선 쪽에 저희 오토메이션을 적용하였고요. 그래서 주요 대상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그룹 회사의 그 급료 개선 업무,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 업무, 복리후생 업무, 이런 업무들의 저희 오토메이션을 이용하여서 그룹사에 모두 적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효과를 얻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즈이지와 투비를 간단하게 비교드렸는데요.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월초에 일을 시작해서 일을 끝내고 월말에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계속 걸리는 일인데 로봇을 이용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그 단순한 업무의 그 효과를 통해서 벌써 6FT, 6명의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료 회사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모든 기업에 되게 적용할 수 네, 있는 사례인 맞습니다. 것도 같네요. 네. 방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오토메이션의 그 대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 역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군요. 네, 맞습니다. 부문 수를 이제 더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고요. 적용되는 종업원 수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부서를 발족했고요. 거기서 조직을 더 최적화하고 네.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더 고도화해서 그룹 전체의 고도화를 챌린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착착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에 살아에서 유통 제조업이잖아요. 음료 회사는 네.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통신 회사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그 다른 케이스하고 틀리게 네. 이 통신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오토메이션 기회를 자기 내부적인 그 효율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이용해서 서비스화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또 외부적으로는 성공 사례를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업의 그 레비뉴를 높이려는 네. 전략을 갖고 있고요. 또 사업 특성상 보신 바와 같이 파트너 기업과 여러 가지 서플라이 업체들과 공동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여기는 4만 밴드라고 말씀드렸고 400만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보험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인해서 그 인적인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선택하여서 자동화를 했고요.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신회사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자 지금까지의 그 비즈니스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봤습니다. 사내 조사를 실시해서요. 먼저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워크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가능한 시스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킹 스타일도 세부하게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여기서 보면 2만 건 이상의 유스 케이스들이 상정됐고요. 네. 그 중에서 많은 사내적인 리뷰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그만두기 2260건. 하지만 저기 그만둘 수 없는 케이스는 네. 자 오토메이션을 이용해서 바꾸도록 하자. 네. 그 8380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미있는 게 일은 줄었고 네. 더 효율화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은 크게 증가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 역시 이 회사가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RPA를 도입했는지 한번 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그 메일을 받지 않습니까? 네. 견적서를 주세요. 주문서를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이 질문 사항들이 들어오면 먼저 AI 그다음에 Natural Language Process로 인해서 그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합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각 고객에게 바로바로 이메일로 견적서라든지 주문서에 대한 응답을 하는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업무를 자율화시킬 수 있었고요.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 역시 이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중장기 계획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으로 이런 그 중장기적인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를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적인 그 정리된 데이터들 정형적인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존재해 있지만 이 안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고도의 지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RPA는 기본적으로 이 에코시스템의 신경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각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이 판단하고 로봇이 실행하고 그리고 결국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만 되는 이런 장중장기적인 두뇌와 행동 역할하는 신경 구충망의 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정말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을 지금 RPA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통신회사 마지막 케이스겠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AI, OCR, RPA 솔루션이 하나로 묶어져서 보통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작업들
굉장히 대항에 많은 영수증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그 주문서 같은 경우는 네. 있겠는데요. 이것을 스캔 받거나 그다음에 복사기에서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OCR 인식을 하고 RPA를 통해서 ERP에 일사적으로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적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만들고자 이 통신 회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솔루션으로 완벽되면 이거는 2020년에 바로 고객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해서 아마 내년 이후로 이 통신회사는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 레비뉴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회사인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통신회사도 빨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유스케이스로는 자동차 회사를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시는 바대로 자동차 업계는 계속적인 성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CASE, 보시다시피 Connected, Autonomous, Shared Service, Electronic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네. 모든 자동차 빅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들의 IT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력 관계들이 도모되고 있고요. 케이스를 통해서 자동차 업계는 게임 체인지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시 말해서 다급한 현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위기로만 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찬스로 생각하고 비즈니스